안녕하세요. 저는 바닷마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신영입니다. 어디서 글귀를 봤는데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선물을 하는 거래요. 그래서 여기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메리굿에서 뭐 준비한 음악과 음식 말고도 또 다른 시간,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거 준비해 드리기 전에 짧게 저희끼리 뭐 조식클럽이라고 불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시거든요. 나 그냥 밥 먹으러 왔고 음악 들으러 왔는데 뭔가 시간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자기가 따로 낼 수는 없는 시간을 메리굿이 주면서 그때도 짧은 시간 동안에 받아가시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창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저희들끼리 많이 회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재밌는 활동들을 선물을 하는 거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관객이 태어나서 공연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공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다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기회로 여기에 이제 오게 되셔서 뭐 공연을 보시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연극을 보는 경험을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, 여전히.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. 이게 계속 매일매일 공연을 하다 보면.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다음에 들려드릴 노래가 누군가는 처음 보는 공연의 경험일 수 있으니까 나는 한음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진심으로 전달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떠올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렸던 음악과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드렸던 음식이 주는 작은 위로 그리고 언제나 언제까지나 저희가 이렇게 영원히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로 힘내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 런치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로 초대를 했잖아요. 이 공간이 재밌을 거야. 우리 앞으로 재밌는 거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초대한 첫 번째 관객들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뭔가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에 충분히 공명해 준 그런 스태프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같이 있어 주는 거니까 제가
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.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상이니까 이미지는 사라질 수 있잖아요.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왔지만 사실은 되게 마주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 수도 있죠. 그렇지만 그 상상한 것들, 그리고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 계속 같이 공유하고 보고 있는 그 비전이 뭔가 막히는 현실들이 있잖아요.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떤 것들에서 제가 리프레시 한 다음에 아,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거는 여기였어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. 계속 재밌는 상상할 수 있게 판을 짜는 거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 에딘버러의 제주 신화로 만든 뮤지컬을 작품을 출품을 하려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. 제주도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서천꽃밭이라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작품을 쓰고 있어요. 이 작품에 네 명의 배우들이 나오는데 네 명이 다 각기 다른 목소리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성이 넘치는 배우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를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잘하는 배우들로 섭외를 해서 근데 이제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또 그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게 어려움이 당연히 있긴 한데 좋은 작품 만드는 거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원동력이 되니까 내려와 주시는 것 같아요.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음식과 음악이 주는 위로인데 당연히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공간이 주는 위로가 흔치는 않으니까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은 되게 위로를 주는 공간은 되게 익숙한 공간일 때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색적인 공간에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고 그 공간에 호스트라는 게 또 자랑스러워요. 저희 공간에 와서는 음식과 음악이 주는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